오늘도 리그 출전 종목을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사실 오늘 좀 장이 안 좋아서 많은 좀 고민을 했는데 바로 SK 스퀘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K하이닉스의 뭐 지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11번가도 이 회사의 지주사를 볼 수가 있는데 SK스퀘어 2021년 11월에 SK텔레콤에서 분사를 하면서 그해 12월 28일 지주사로 정환이 되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자회사 실더스를 이제 매각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연내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이제 소각 이 부분을 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에 1,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9월 29일까지의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국내 지주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뭐 PR 기준에서는 뭐 0.3배, PBR 기준에서 0.3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수치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은 2030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뭐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전기차 이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또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뭐 성장성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부진한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 SK 관련 기준에서 좋은 또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SK 스퀘어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HTS 상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최근에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수급 개선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실적도 체크를 좀 한다면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적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적자 폭도 상당히 좀 크긴 한데 내년과 내후년 충분히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고 실적 그리고 매출 다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상에서 내용을 좀 살펴본 부분은 최근에 중장기적으로도 보시면은 2021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세에 비해서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락폭이 큰 만큼 상승세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뭐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이 사이 정도 그리고 또는 뭐 오늘 종가 기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공략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짧게 본다면은 뭐 4만 6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뭐 3만 7천 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잡는다면은 추세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3만 7천 원 이하까지는 뭐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참고해서 SK 스퀘어 뭐 중단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